달부터 보험 가입 시에 금지어 말을 안 해도 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자, 보험 가입 시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금지어 베스트 3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륜차 및 위험한 취미생활이에요. 저 보호망이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륜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지해야 돼요. 이륜차 고지하면 어떻게 된다? 부담보. 이륜차 오토바이나 아니면 전동기나 이륜차 가입할 때는 일단은 사고 났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 조건으로 일단은 고지하고 가입이 됩니다. 이륜차 부보장으로. 또한 위험한 취미생활 있죠. 뭐 여러가지 동호회 활동이나 암벽 등반 아니면은 뭐 그 뭐죠? 글라이딩인가 그 뭐죠? 여러가지 아니면 오토바이나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 여러개의 위험한 취미생활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고지하게 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쪽으로는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나중에 고지 안 하면 개피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해지나 아니면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고지해도 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지해서 나중에 보장을 못 받아요. 어차피 부보장이나 면책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저 보험왕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륜차 운전할 때 실손보험으로 일회성으로 한두 번 정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륜차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어차피 고지하고 보장을 못 받을 바에 한두 번은 요런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륜차 운전에 대해서 굳이 고지 안 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위험한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고지하면 부보장, 취미생활 때 보장을 못 받던가 아니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중간에 내가 했다 아니면은 상해로 중간에 넘어져서 일단은 다쳤다 이렇게 해서 취미생활에 대해서 일단은 탈피하고 가다가 넘어졌다 요런 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원리 원칙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다. 요런 건 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사항이에요. 자, 일단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 변경에 대한 뭐 통지의 의무가 있죠. 네, 직업 변경. 물론 중요해요. 생명보험은 통지의 의무가 거의 없고요. 손해보험은 통지의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급 사무직으로 일했다가 나중에 상급, 건설 현장에 일하는 상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1급으로 해서 보험료가 질병, 암이나 뇌질환, 신장질환, 질병은 1급이든 상급이든 보험료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에 따라 암이 더 많이 걸리던가 뇌졸중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건 상해 담보만 보험료가 달라진다. 상해 담보만. 네. 상해 담보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1급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납입했어요. 예, 10만원 납입하다가 나중에 5년 뒤에 상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배서했더니 담보가 많이 빠져요. 상해 후유장이 1억짜리가 5천원으로 빠지고 입원일당 3만원짜리가 만원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10만원짜리가 보험료가 15만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5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내가 3년이다 혹은 5년치 유지했다 그러면 5년치 지금 현재 5만원으로 변경된 나머지 금액들 다 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5년 동안 유지했다가 1급이 상급으로 됐어요. 그러면 5만원이 보험료가 올라갔으면 5년 동안 유지한 60개월 5,6,3,7 300만원을 내야 상급으로 보험료가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상급으로 위험 직종에 일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1급으로 사무직으로 옮겼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급에서 1급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거든요. 환급을 해주면 환급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1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다시 인상이 되고 나머지 추징이죠. 3년치나 5년치를 다 내셔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왕 내가 고지 위반을 했어. 내가 1급으로 납입했다가 상급으로 변경했는데 고지를 안 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강제 해지가 안 당해요. 나중에 사고가 났다.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사고가 났다. 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다가 넘어졌다고 거짓말해서 보험금 받으셔도 되고 그건 전혀 문제 없어요. 자잘하게 골절이나 이런 거는 직업에 대해서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졌다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이런 넘어진 거 말고요. 내가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위에서 쇠파이프로 내가 다쳐가지고 상해 후유장애나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 당신
직업은 1급 사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고지를 안 했어? 왜 통지 의무? 왜 직업 변경을 안 했어? 그렇다고 강제해지 안 합니다. 그때 시점에서 당신은 수의장애가 1억짜리인데 3급으로 변경했으면 3천만원 밖에 안 나와. 혹은 입어일당이 1급은 3만원인데 3급으로 고지했으면 만원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1급으로 된 만원으로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거야. 그리고 유지했던 3년치나 5년 혹시 유지 기간된 만큼은 추징을 해서 상해 후유장애나 뭐 상해 담보가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월로 계산해서 1년치나 3년치나 유지된 기간만큼 보험료를 다 내라, 내라 아니면 추징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시점에서 그렇게 내면 되지 굳이 원리 원칙적으로 1급에서 3급으로 됐다고 뭐 고지 위반해서 부지급이나 아니면 강제 해지됐다고 미리 겁먹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얘기하다 보면 보험료도 인상되고 담보가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사고가 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추징을 하다 보면 그때 납입을 하고 그때 보장을 감액해서 3급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보험금 받으시면 돼요. 3급으로 했다가 다시 1급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무직이나 주부로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직업 변경, 통지의 의무, 물론 원리 원칙적으로 하는 게 FM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 보호망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유도리 있게 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뭐냐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고지사항이에요. 뭘? 이게 뭐야 도대체 고지사항. 저 보호망이 좀 전에 고지사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이 안 돼요. 혹은 1년 이내 재검사는 포함이 되지만 3년 전에 재검사 받은 거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5년 이내에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보 경우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잖아요. 5일치 통원 치료, 아니면 25일치 약보 경우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계사분들 혹은 이제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계약자나 시청자분들이 헷갈려서 고지를 안 해도 되는데 고지를 해야 돼서 뭐 개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할증이나 부담보 아니면 거절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지를 안 해도 되는데 고지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3년 전에 내가 머리가 아파서 MRI 찍었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보험금 청구했으면 1억이 남아서 당연히 뜨기 때문에 고지 안 해도 고지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내가 실손보험 청구 안 했어요. 3년 전에 머리가 아파서 MRI 찍었어요. 이거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안 돼요. 그 고지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지에서 뭐 거절이나 머리는 부담보가 없거든요. 가입 아니면 거절이에요. 가입이 되면 또 할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위내시경인데 위 용종을 제거 안 했어요. 조금 해서 그냥 추적 관찰만 하래요. 3년 동안 병원 간 적 없어요. 어떤 고객은 고지에서 5년 동안 위에 대해서 부담보나 아니면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3년 전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1년 이내에 재검사가 아니니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입원이나 수술이나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보용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고지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고지 안 하고 가입했다가 1년 후에 용종이 커져서 제거했다. 수술비 청구할 때 수술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나 계약자가 싸우면 돼요. 나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데 왜 고지해야 되냐. 싸워서 보험금을 받아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설계사분들, 많은 계약자분들은 고지해서 할증, 보험료가 비싸고 아니면 정기간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